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주름이 다 없어졌죠? 피곤해 보이세요. 네? 아니, 이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제 간 학원에서도 수강생분들이, 선생님이 왜 이렇게. 예, 네,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네. 또 203일 동안 이렇게 우리 저 본가랑 그다음에 처가 쪽을 쭉 이렇게 투어를 하니까 저녁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예? 섞여서 자니까 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까? 네. 네. 어떤 분은 이제 며느님이죠, 며느리인데 이번에 시댁에 안 가가지고 너무 행복했다고. 핑계는 뭐냐면 공부한다고. 지금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 예. 자, 정답을 알고 계십니까? 답? 모르십니까? 빨리 불러드릴게요. 1번의 정답이 1번. 2번의 정답은 4번. 3번의 3번이고요. 4번의 1번입니다. 5번의 4번이고요. 그 다음에 6번의 3번. 7번에 5번입니다. 8번에 1번이고요. 9번에 3번입니다. 10번에 5번이고요. 11번에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5번이고요. 13번에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2번이고요. 많이 맞추셨죠? 이건 15번에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에 3번이고요. 17번에 5번입니다. 18번에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9번에 5번입니다. 그 다음에 20번에 2번이고요. 그 다음에 21번에 역시 또 2번. 22번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3번은 4번이고요. 24번에 5번입니다. 25번에 2번이고요. 26번은 1번입니다. 27번에 1번이고요. 28번은 5번입니다. 자, 29번에 3번이고요. 30번에 5번입니다. 31번은 3번이고요. 32번에 4번입니다. 33번은 5번이고요. 34번에 3번이고요. 35번에 4번이고요. 36번에 3번입니다. 37번에 3번이고요. 38번에 3번. 그 다음에 39번에 4번이고요. 40번에 3번입니다. 40번에 3번이요. 여러분 평균 나온 게 평균 71점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제 중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나온 게 몇 번이죠? 37번. 37번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9월, 오늘이 며칠이죠? 하여간 최근에, 날짜 잊어먹었네. 자,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자, 그런데 국회 통과가 되면,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 이제 법이 이제 개정됐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그 지나친 말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국회 통과되면 그 다음에 우리 정부로 이송이 됩니다. 이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부로 넘겨줘요. 그러면 정부에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공포되면 이때 개정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통과했다고 개정된 게 아니고 정부가 공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옛날에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됐는데 정부에서 공포가 되면 이제 시행이 되고 그러면 중개사법 바뀌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책을 이제 고쳐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공포되는 그걸 매일매일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어디지? 세종시인가 거기 정부 청사가 또 있잖아요. 거기 국토부 거기 밑에 내려가 있어요. 거기 담당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언제 공포됩니까? 라고 매일매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공포돼야 법이 바뀐 거니까. 근데 그때도 한 두 달 넘게 공포가 안 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시 이송해서 즉시 공포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 걸릴지는 몰라요. 그 절차가 이제 그 관련된 그런 절차랄까 아니면 그런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밀려있냐 거기에 따라서 다 틀려요. 공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요즘 계속 법제처 들어가서 공포 법령을 보고 있어요. 아직 이게 안 됐어요. 애가 타죠. 근데 공포가 되면 이제 즉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 보기 전까지만 공포가 되면 개정된 걸로 보셔야 돼요. 그럼 아직 공포 전이니까 아직은 개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데 제가 예측한데는 아마 시험 보기 전까지는 공포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장담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보다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우리 37번 문제를 2번을 고르신 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개정된 게 아니고 옛날 국법에 따라 통과는 됐지만 국법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일단 풀어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이제 정답을 2번 고르신 분들은 제가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제 3번은 확실하게 틀렸잖아요. 이렇게 모든 문제에서 어떤 과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과목에서 보면 정답이 2번, 3번 이렇게 두 개인 것처럼 막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틀렸고 이것도 조금 틀렸다 그럴 수도 있어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은 없지만은 그렇게 되면 그때 더 틀린 것을 답으로 고르셔야 돼요. 이것도 좀 하자가 있지만 이게 더 틀렸다 그러면 이걸 고르셔야 돼요. 답을. 모든 과목이 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여러분 시험 보시면서 나올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시험이라는 게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더 틀린 거, 더 답에 가까운 걸 고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을 골라야 되는 게 맞다. 거기 3번에 보면 눈에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글자가 하나 있죠? 직접이 아니고 뭐예요? 대위 행사한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는 이렇게 대위 행사합니다. 이렇게는 여러 번 나왔어요. 틀리게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요 질문을 낸 겁니다. 전차인의 갱신 요건은 원래 없어요. 근데 임차인 걸 대신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중에서 1번 같은 경우는 일부 증축합니다. 이 정도는 거저 사유가 안 되죠. 어떤 게 돼야 돼요? 철거, 재건축 정도 돼야 됩니다. 이것도 전부에 대한 철거, 그 다음에 대부분에 대한 재건축, 이 정도 됐을 때 거절 사유가 되고, 이것만 가지고도 또, 뭐요, 갱신 요구에 대한 거절 사유가 다 되는 게 아니죠? 여기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또, 적용이, 저촉을 받아야 됩니다.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계획 같은 것을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에 구체적으로 고지했거나, 그죠? 그건 아니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도정법 같은 다른 법령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철거나 뭐 재건축하는 경우이거나 이랬을 때 셋 중에 하나에 해당 사항이 있었을 때 그때나 뭐가 돼요? 거절 사유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갖고도 거절 사유가 안 됩니다. 여기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일부 증축입니다. 요 정도 갖고는 아예 거절 사유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건. 요게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1번이. 요게.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지금까지는 그 조문이 확실히 이제 나온 게 아니어서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여전히 이제 보도된 거에 따르면 권리금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 재래시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런 것들은 이제 권리금 보장 규정이 적용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바뀔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 그거에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 걸로 알아두시는 것이 지금까지 현재 상황은 그렇다. 그래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국유재산, 공유재산 아직은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개정되면 개정된 걸 그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 두 번 정도 시험을 더 보죠. 그 안에는 어떻게 결론이 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의 대리하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럴 적에는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 계약을 거절해버릴 수 있다. 이거 말고요,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을 때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또 있죠. 네, 어떤 게 있습니까? 동그라미 4번은 그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력이 없는 사람을 데려왔더라. 돈 없는 사람을.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것처럼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데려왔더라. 이런 거요. 세 번째는 1년 6개월 이상 영업을 안 했다더라. 이런 거예요. 세부적으로 좀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는 게 요 숫자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그런 논란이 있는 내용은 안 나올 거니까 요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요 글자 기억하셔야 되죠. 임대인이 선택하고 구했는데 그 사람이 그 선택, 임대인으로부터 선택당한 사람이 배신하고 기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주려고 하더라. 배신하고 임대인이 구했는데요. 이랬을 때도 거절 사유가 된다. 플러스 요거처럼 갱신 요구에 따른 거절 사유.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또 잔뜩 있었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거 말고도 대표적인 가장 대시험에 많이 나온 거. 3기 연체였죠. 월세를, 상가 월세를 세 달치 이상 밀린 상태에서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가지고 나 저 권리금 받고 넘길 테니까 임대시 계약 체결해주세요. 그런 상황이면 임대인이 뭐예요? 너 세 달치 이상 월세 밀린 상태니까 나 안 들어, 안 해주겠어?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거절 사유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만초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이렇게. 이 권리금에 관련된 내용은 출제 가능성이 뭐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그런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그 주임법 시행령 있죠. 시행령 공포가 됐습니다. 이건 개정이 됐고, 이건 이미 공포 법령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공포가 됐어요. 이것도 이건 시행령 요것은 국회에 거치는 게 아닙니다.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 할 때 그냥 대통령령 바꾸기로 그렇게 딱 의결하고 그에 따라서 공포를 하게 되면 바로 되니까 이것은 쉽습니다. 근데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법률을 갖다가 바꾸려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절차가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법률은 바꿀 때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시행령 같은 경우 시행령이 바뀐 겁니다. 근데 이게 바뀐 게 딱 하나인데 뭐냐면 소액 보증금의 규모를 갖다가 인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지금 1억 이하가 소액이었죠. 이거를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1억 1천만 원까지 소액으로 지금 봐주는 걸로 이번에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많이 막 최근에 보면 인구가 지역적으로 이제 변화가 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화성이라든지 이런 데 인구가 엄청 많이 늘어서 100만 가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인구가 막 집중되는 이제. 그래서 이 경기 남부권 쪽은 이제 가만히 보면 그 공단 같은 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가고 일자리 찾아서 많이 이동하겠죠. 인구가 계속 느는 거예요. 평택이라든지 요쪽 부분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이제 소액 보증금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인상하면서 그 지역에 따른 조정을 좀 했어요. 근데 저도 어제 저녁에 읽어봤는데 저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그 시험 내지도 저는 안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부적 내용이 바뀌었지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렇지만 나는 저거 바뀐 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시험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하신 분은 법제처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적도 없고, 나온 적도 없고. 그러니까 내는 사람도 정신 이상이고. 이거 어떻게 다 암기합니까 이게? 예. 바뀌긴 했어도 예? 낸 적도 없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여러분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지금 마음이 바빠서 1번에 1번은 틀린 이유가 그러니까 뭐가 틀렸냐면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아직은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정보 제공 요청이 가능하죠. 그래서 1번에 1번이 틀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들이에요. 5번 질문 보고 넘어갈게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같은 날 갖추고 5번 그날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됐어요. 그러면 배당 순위가요. 저당권자가 빠릅니까? 세입자가 빠릅니까? 저당권자가 빨라요. 세입자가? 다음날로 넘어가 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배당해서 선순위로 배당받는다. 맞는 얘기죠. 자, 2번 갑니다. 겸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고 14조 얘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에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14조 업무를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14조 법인 업무죠.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업무하고 암기해 두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7번 업무하고 크게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1번부터 6번 업무는 어떻습니까?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7번 업무만큼은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다 그렇게는 얘기 못하고 이것은 법인 개공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공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누구는 못하죠? 그러니까 부칙 개공은 못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칙 개공도 여기 6가지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요걸 못하는 거죠. 요 7번째 업무가 뭐예요? 경공의 컨설팅 요거죠. 알선도 못합니다. 부칙 개공은 그 다음에 2번은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관리 업무를 겸업할 수가 있다. 주택에 대한 임대관리 이것은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임대관리 해줄 수 있는 대상 부동산이 딱 두 가지죠. 상업용 건축물하고 뭐예요? 주택. 그죠?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중개업 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가 있다. 원칙적으로 공인개공이다 그러면요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를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면서 부업거리로 나머지 업무를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못하는 게 있는 것은 중개사법이나 딴 법에서 못해요 라고 써져 있으면 그건 못해요. 그거 빼고는 원칙적으로 겸업이 뭐예요? 허용돼 있다. 이렇게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어떻습니까? 7가지만 할 수 있어요 라고 겸업이 뭐예요? 제한돼 있고 그래서 법인 개공은 겸업 제한을 받기 때문에 14조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업무를 하게 되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못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제재를 받죠. 법인 개공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임등치다까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된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 게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 이렇게 표현하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공인 개공과 부칙 개공을 얘기하죠. 14조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 그러면 요것 때문에 틀린 거 아니에요. 요것 하나 때문에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5번은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랬는데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도 요 업무에 들어가는데 분양대행 할 수 있는 대상 부동산도 딱 제한이 돼 있죠. 하나는 뭐예요? 상업용 건축물 또 하나는 주택 두 가지에 대해서 분양대행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개공이라는 표현도 맞습니다. 위에 여섯 가지 업무에 들어가니까 자 3번 보시겠습니다. 휴표업 쉽고요. 1번은 휴표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재개나 변경 신고입니다. 2번은 재개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3번 취약 이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아요.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이고 4번 휴업기간에 변경신고도 없이 변경했다. 변경신고 안 했다 그럼 뭐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되는 거고 업무정지 아니고요.
5번은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고요.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계약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고요.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계약서를 써서 당사자한테 교부해야 되겠다. 중개 완성되었을 때 맞는 얘기죠. 자, 2번에 보면 거래금액이나 계약금액이나 그 직입일자, 직입에 관한 사항, 이것은 거래계약서 필요기사항에 들어가지요. 거래계약서 필요기사항 반드시 암기해 두시고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주의할 건 2번에서는 계약금액이 들어간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계약금액. 3번 어디가 틀렸습니까?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 등록관청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 4번에서요. 거래계약서에다가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이죠. 소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계약서에 당해 중개인을 했을 때는 서명 및 날인. 그죠? 또는이라고 해서 틀리고. 5번은요. 거짓으로 기재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거짓 기재한 건 누가 거짓 기재한 겁니까 지금? 개공인가요? 개공이 그랬다고 그랬죠. 개공이 거짓 기재했습니다.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임등취죠.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징역 벌금 같은 거 없어요. 만약에 요게 다운 계약서나 업계약서 쓰는 사람이 소공이 있었다 그러면요. 자격 정지.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징역 벌금 과태료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이 제재도요 분명히 나올 테니까 꼭 기억하시고.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게 거짓말. 그 다음에 5번요. 5번은 틀린 게 4번인데 아마 5번은 다 맞추셨을 거예요. 그 5년이 아니고 몇 년입니까? 3년이고. 자, 그런데 1번, 2번과 4번, 3번, 5번 두 개를 잘 비교하실 필요가 있어요. 1번, 2번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중개행위에다 동그라미 해두시고 중개행위 책임이 있고 이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사무소를 중개사무소 나왔죠? 중개사무소의 동그라미요. 사무소 제공 책임입니다. 2번은. 차이점이 뭐냐? 동그라미 1번은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중개행위 책임. 중개행위 책임 나오면 고의과실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반면에 동그라미 2번.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그랬을 때는 보세요. 고의과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차이. 여러분 중개행위 책임 또 하나는 뭐예요? 사무소 제공 책임. 이렇게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중개행위 책임 이때만 고의과실이 필요한 거예요. 사무소 제공 책임은 고의과실 필요 없어요. 개공에. 그 다음에 3번과 5번 두 개를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보증 설정 시기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동그라미 3번. 업무 개시 전. 그렇죠? 근데 동그라미 5번은 보증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것은 언제 설명하는 거죠? 중개 완성된 때죠. 두 개. 보증 설정을 언제까지 한다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 사항을 설명하는 것은 중개 완성된 때. 그 시점을 물어보는 거니까. 맞는 질문으로 나왔습니다만은 틀리게 나왔을 때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두 개 다. 자, 그 다음에요. 6번 문제에서 틀린 것은 그랬고요. 지금 3번 지문이 틀렸고 아마 3번을 많이 맞추셨을까요? 3번 지문은 보면 거래무 사업자로 지정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로 영위 정하는 수수료 납부한다. 수수료 내는 거 없죠? 그래서 3번 틀린 거예요. 수수료 내는 거 없으니까요. 나머지는 한번 쭉 보시고 4번에 나와 있는 그 저 숫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4번만 추가로 보겠습니다. 거래무 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500명 이상이 가입되어야 되고 2개 이상의 시도에 최소한 몇 명 이상요? 30명 이상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꼭 기억하시고 500명 이상 개공이 가입돼 있어야 된다. 근데 두 군데 이상의 시도에 2개 이상의 시도에 골고루 가입돼 있어야 되고 최소한 한 시도에 몇 명 이상은 가입돼 있어야 됩니까? 30명 이상. 5에서 2 빼는 거 꼭 기억하시고 5에서 2 빼서 3. 30명 이상 가입이 돼 있을 거 이렇게. 자, 7번 보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이렇게 했고요. 1번에 보면
개업 공인인계사는 인장 등록 신고서를 이용하여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맞아요. 인장 등록 신고서를 이용하는 겁니다, 원래. 근데 동그라미 2번. 인장 등록 신고서 말고 말해요. 개설 등록 신청을 할 때 같이 개설 등록 신청서를 이용해서 사용한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인계사는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이 몇 가지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 동그라미 1번처럼 인장 등록 신고서. 동그라미 2번처럼. 그죠. 개설 등록 신청서죠. 두 가지 방법. 3번. 수공도요.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동그라미 3번처럼 고용신고서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안 나왔지만 인장 등록 신고서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둘입니다. 5번 2번이 틀렸죠. 5번이 왜 틀렸냐면 법인인 교육공인인계사다 그랬을 때는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까?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는 것. 대표자 인장 아니고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고요. 8번에 보면 틀린 것을 했는데 8번에 보면 1번이 확인 설명에 대한 시점이 틀렸어요. 확인 설명 언제 하는 거죠?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언제요? 체결되기 전. 중개 의뢰받고 중개 완성되기 전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딱 대비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2번에 보면 개업공인인계사는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했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잖아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자료 요구는 누구에게 할 수 있다고요? 매도인, 임대인한테. 그 상대방 꼭 기억하시고 매수인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구해야 된다가 아니고 필요했을 때는 요구할 수도 있다. 자, 거기까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중개보수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을인에게 설명해야 된다. 확인 설명사항 중에 보면 확인 설명사항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 기억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확인 설명사항 중에. 바로 확수, 취조. 이렇게. 수가 뭐죠? 확인 설명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실 거. 수가 뭐예요? 보수. 중개보수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력을 설명해라. 그죠? 지금 나온 거.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사항에 들어가죠. 취조는 뭐죠? 취득 관련 조세를 설명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설명서를 개업공인인계사가 보존하는 의무가 있죠. 확인설명서는 몇 년간 보존하고요? 3년. 근데 만약에 확인설명서를 3년간 보존할 걸 보존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받죠? 개공이? 확인설명서를 보존 안 하면 개업공인인계사는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업무정지입니다. 그죠? 업무정지, 업무정지. 자, 다시 한번 분명히 시험에 나올 거니까. 개공이 설명을 잘못했어요. 설명할 때 근거자료 막 제시 안 하고 설명했어요. 아니면 거짓말로 설명했어요. 그러면 뭐고요? 500과. 근데 확인설명서를 안 줬어요. 확인설명서에 도장 안 찍었어요. 확인설명서를 3년간 보존할 걸 보존 안 했어요. 그러면 업무정지잖아요. 500과 아닙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뭐 아실 거고. 그 다음에 9번. 경매에서요. 틀린 것은 이렇게 했고. 1번에 보면 매각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호가 경매, 길 입찰 또는 기간 입찰입니다. 세 가지가 다시 한번 호가 경매, 그 다음에 길 입찰. 세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기간 입찰. 세 가지 방법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매수신청 보증금 동그라미 2번이죠. 매수신청 보증금은 10%죠. 뭐의 10%죠? 최저가의 1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 틀렸는데 전세권은 압류,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랬어요 지금. 압류,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전세권이 뒤에 온다는 거지. 그러면 전세권이 뒤에 오면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소멸이요.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인수고. 말로만 해도 그냥 되는 거예요. 따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2번, 3번이 틀린 거죠. 4번,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내로 정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내로 정해야 된다. 맞습니까? 아, 그렇죠? 요 근처, 요 순서 요 근처만 잠깐 보면 매각 공고가 뜨고요. 그 다음에 매각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매각 실시하는 그 날을 매각기일이라고 그러죠. 매각기일.
이 매각기일에서는 최고가를 찾는 그런 절차죠. 찾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매각 허가할 건지 불허갈 건지 그런 그런 날로 넘어갑니다. 매각 허브 결정기일로 넘어가고 그때를 매각 결정기일이라고 그래요. 뭐 여기서 허가 결정이 나면 그때 이제 대금 납부 이런 순서로 가거든요. 이때 이제 가만히 보면 매각 공고는 매각 기일로부터 딱 2주 전에 공고 이거죠. 이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고 나오면 2주 전 공고가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매각 결정기는 매각 기일로부터 요게 지금 지문에 나온 거 기출문제 나왔죠. 지금도 지금 문제 나온 게 기출지문이에요. 일주일 이내로 매각 결정기를 잡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요 매각 결정일에서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 결정을 받고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는 불허가 결정을 받게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일단 허가 결정이든 불허 결정이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항고할 수 있어요. 항고. 근데 항고는 언제까지 하느냐? 이 항고는 허브 결정이 난 이때부터 뭐예요? 일주일 이내 항고하도록 돼 있다. 일주일 넘어가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만히 보면 최고가로 사실상 낙찰자죠. 이렇게 된 사람은 1주 무조건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1주 2주 지나야 진짜 자기가 진짜 낙찰자가 되는 거야. 항고 제기한 게 없어야 됩니다. 뭐 자기가 진짜 낙찰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돈 내는 단계로 넘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1주 이내 항고도 1주 이내 이것도 중요하고요. 이것도 중요하고 제일 안 중요하고요. 시험에 나왔고요. 예. 그러니까 시험에 중요한 것만 다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내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요. 5번 지문.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되겠다. 요 두 개 중에 항고 일주일 내에 할 수 있죠. 근데 두 개 중에서 항고할 때 항고 보증금을 공탁해야 될 경우는 허가 난 거에 대해서 항고할 때 요때만 보증금 공탁을 하게 됩니다. 불허가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 사람이 거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공탁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죠? 근데 이 항고 보증금 얼마 정도로 공탁합니까? 낙찰가에 매각 대금의 뭐예요? 10%죠? 그때 공탁하는 방법은 금전으로 공탁해도 되고 또는 뭐예요? 유가증권으로 공탁하는 것도 인정한다. 금전 또는 유가증권. 그 얘기를 쓰고 있죠, 5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에서요. 거기 보면 광고할 때 꼭 들어갈 거. 간판 말고요.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 그죠? 이걸 표시 광고할 때 집어넣을 거 기억하셔야 된다고. 광고지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가지라고 그랬죠? 성명, 이, 소, 연 이렇게. 광고지에다가 반드시 뭐요? 성명 집어넣어야 되고. 다 광고지에다가 또 뭐요? 명칭 집어넣어야 되고. 명칭 이렇게. 그 다음에 소자는요? 소재지. 그 다음에 요거는요? 연락처 이렇게. 네 가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표시 광고를 갖다가 할 때 이걸 갖다가 빼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락시키면. 광고 낼 때 만약에 여기 연락처를 빼먹었어요. 이렇게 되면. 백과 이렇게 되죠. 요 광고할 때 요 광고는 누구만 할 수 있죠? 개공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개공은 이걸 다 집어넣어야 돼요. 개공이 빼먹었어. 그럼 뭐예요? 백과 이렇게 되는 거지. 개공만 광고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근데 여기서 얘기한 성명이라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법인이다 그러면 그때는 요 성명이라는 게 누구겠어요? 법인이다 그러면 대표자. 분사무소라면 누구겠어요? 당연히 책임자인데 조문에는 없어요. 근데 뭐 책임자일 겁니다. 분명히. 그건 안 낼 거고 법인일 때는 누구라고요? 대표자. 그래서 지금 여기 기억권부터 미음번호는 다 명시할 사항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표자까지도. 정답 5번이고 그 다음에 11번은 요게 중개상물은 이런 건 뭐 다 맞추셨겠죠? 기억권에 나와있는 점포 위치, 무형의 지상적 가치 중개상물 안 되는 거고요. 미음번호는 특정이 돼 있잖아요. 되는 겁니다. 아파트 분양권처럼. 디귿번호는요. 신청해서 당첨이 된다면 아직 당첨된 게 아니에요. 당첨이 된다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도 있는 집이. 아직 아니죠, 이거. 중요하면 안 됩니다. 이거 흔히 얘기하는 뭐 철거민 딱지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리얼번에 나와 있는
저 택지 개발 지구 내 2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이것도 아직 땅이 지정된 건 아니죠.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남아 있는 세차장 구조물도 안 되죠. 네, 그래서 11번 문제는 다 맞추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 다음에 12번 등록 기준 중 옳은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1번에서는 틀린 게 가설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가설 건축물 대장에다가는 사무실 오픈할 수 없다. 등록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임원 사원 중 2번요. 자격이 없는 사람도 실무 교육을 어떻게 받긴 받아야 되죠. 2번은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임원 사원은 다 받는 거고 3번 질문은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이렇게 되면 이것은 법인 업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니까 등록할 수 없고요.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유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3번은 안 되고. 그 다음에 4번은요. 대표자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이렇게 되죠. 대표자 뭐요? 제외. 그죠? 문제에서 대표자 제외 포함 이런 얘기. 포함 제외 이런 얘기 분명히 문제에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한 문제는 뭐 분명히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 동그라미 5분도 마찬가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되려면 상법상 회사 아니면 뭐요? 협동조합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자본금은 최소한 5천 이상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가로 안에 보면 이 협동조합에는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협동조합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떻게 돼요? 제외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무리 자본금이 5천 이상 될지라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될 수 없다는 뜻이겠죠. 13번에서요. 임의적 등록 취소에 해당되는 것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고용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느냐. 고용신고 안 하면 이건 업무정지에 불과합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 안 해도 업무정지. 과태료 아니고요. 과태료보다는 센 겁니다. 조문이가 없지만 그렇게 해석하고요. 업무정지입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 결격사에 해당되는 보조문을 결격자인 보조문을 두고 2개월 이내 사유를 해소하지 않았다. 밑에 있는 고용인이 결격자다. 그러면요. 고용인이 결격자예요. 그러면 어떤 사유가 되죠? 업무정지. 자, 그게 아니고 임원이나 또는 사원이 결격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절등치. 이렇게 되죠. 간단해요. 다시 한번. 임원 사원의 결격자일 때는 뭐예요? 절등치. 고용인이 결격자일 때는 업무정지. 이 고용인은 임원 사원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직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임원 사원 중에서 자격증 갖고 있는 임원 사원이 있잖아요. 밑에 있는 종업원 중에도 자격증 있는 종업원도 있죠? 둘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법률상으로는 소공.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공이다 그러면 소공 중에는 이렇게 임원 사원 중에서 자격증 갖고 있는 소공도 있을 수 있고 소공인데 이렇게 종업원에 해당되는 소공도 있을 수 있죠? 중개보조원이다 그러면 중개보조원 중에는 밑에 고용인으로 일하는 자격증 없이 일하는 그 사람도 중개보조원이 되고 자 보조원의 법률상 이건 법률상 지위입니다. 임원 중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법률상 뭐로 취급되는 거예요? 보조원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자격증이 없으면 그러니까 자격증 갖고 있으면 임원 중에 자격증 갖고 있으면 소공에 포함되고 임원 중에 자격증이 없으면요 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보조원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못 써주는 거지. 네, 그렇게. 이건 법률상 지위.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그 법률상 지위라기보다는 중개사 법령상의 법률상 지위는 이렇게 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지위.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다릅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3번에 보면, 바로 남았네. 결격사에 해당되는 임원을 두고 2개월 내 사유를 해소하지 않았다. 그럼 뭐요? 요게 절등치. 임등치를 지금 물어봤는데 아직까지는 답이 안 나왔네요. 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거잖아 이거요. 임등치. 14조 위반.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14조 위반. 이거 임등치요. 5번은 업무정지 2번.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삼진아웃제죠? 업이니까. 자 14번 가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고요. 예, 뭐 다른 건 어려운 거 없고요. 2번 질문에 보면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시기는 언제까지 예치원 어차고 권고할 수 있냐면 거래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가 아니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죠.
이번 질문을 또 약간 고쳐서 계약 체결이 완료될 때까지 그래도 틀린 겁니다. 예? 계약 체결이 완료될 때까지도 아니고 뭐가 맞는 말이에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죠? 14번에 2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는 것들이고요. 15번에 보면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는 동그라미 1번처럼 이건 어디에다가 두는 거죠? 정책이니까. 정책 이 말 나오면 여러분들 정책을 펴는 데가 국토부잖아요. 그리고 정책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토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갖다가 둘 수 있다. 반면에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운영위원회가 하는 게 뭐예요? 공제사업. 돈 빼먹나 안 빼먹나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감시하는 거니까 협회에다가 운영위원회를 뭐예요? 반드시 둔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일을 보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 네 가지가 있죠. 암기할 때 우리가 정책, 선점, 보시유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그 보증 금액 같은 거 올릴 때. 그 다음에 보수 변경. 시험제도 바꿀 때. 그 다음에 요 U자는 뭐예요? 중개업 육성이죠. 중개업 육성. 중개업 육성. 이번에 주택관리자 시험이 엄청 어려웠대요. 어려워가지고 주택관리자 예를 들어서 100명 봤다 그러면 옛날에는 한 70% 80%가 2차 시험에 다 붙었어. 근데 이번에는 25명 정도 붙는 시험이래요. 4분의 1. 2차 시험에서. 1차 시험은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 이번에 2차 시험 봤는데 2차 시험 보고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4명 중에 1명 붙는 시험이 돼버린 게 2차 시험에서. 자, 하여간 올해 시험에 우리 중개사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근데 주택관리사는 근데 또 시험 응시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다고 해도 어디서 목소리 내는 쪽이 좀 별로 없어요. 근데 중개자 시험을 만약에 그렇게 냈다. 나라가 뒤집어질 거야. 아마. 광화문이 꽉 찰 거야. 그거 하나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시험 보는 사람이 별로, 작년보다 또 늘었잖아요, 시험 보는 사람이. 시험 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별로 없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막 주택관리사처럼 막 어렵게 내도 어디서 막 이렇게 시위하거나 그럴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 근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또 그게 아니야. 눈치를 많이 봐야 돼. 그리고 요새 또 일자리 때문에 또 하나 좀 긍정적인 것은 일자리 때문에 이거 어렵게 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분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또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 건 긍정적이야. 근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분위기로 봤을 때 그래도 어렵게 내지는 않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내면 또 시끌시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가 지금 나라의 문제라고 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좀 어렵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봐요. 자, 운영위원회 여기는 하는 게 뭐예요? 공제사업 감시죠. 감시. 자, 여기 보면 구성인원들 숫자라는 거 있죠.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그죠? 4, 7, 11. 앞에, 앞쪽이. 그러니까 이 여기 앞쪽에 나오고 여기 뒤에 나오는 운영위원회요. 앞쪽에 나오는 위원회, 뒤에 나오는 위원회 이렇게 협회가 뒤에 나오잖아요. 여기야 4, 7, 11. 여기는 뭐요? 19명이네. 이쪽 숫자가 더 많네요. 그러니까 이 순서까지 기억하셔가지고 정책이 앞에 나오는 거 이렇게 4, 7, 11. 뒤에가 뭐요? 19명. 이 표를 그대로 기억하시고 위원장 포함이에요 또 이거.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돼요? 위원장? 국토부 1차관. 1차관이 되죠, 1차관. 운영위원회 위원은요? 위원은? 보통 교수들이에요, 교수들이. 그런데, 이제 교수들이 되는데, 이거 위원을 누가 임명하죠? 국장이 임명한다. 이거 잘 봐두셔야 돼. 위원을 임명, 위촉하는 사람은 국장이 하고요. 위원. 위원장은 누가 되고? 1차관. 여기는 어떻게 될까? 아주 금명이 차이나는 것 중에 여기요, 여기요. 여기는 위원장, 그 다음에 부위원장, 각 한 명이야. 누가 돼? 누가 위원장 되는 거야? 국토부 1차관 그러면 틀리는 거야, 그냥. 여기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인데, 어떻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뽑히냐면 호선이요. 호선. 호선 들어봤죠? 자기들끼리 선거해. 호선이라고. 호선? 그 위원은, 위원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그렇다 치고 위원은? 위원은 누가 임명하죠?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외부 전문가로서의 위원은 협회 회장이 임명해요. 외부 전문가 있잖아요. 금융 전문가. 소비자 단체에서 일한 전문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임명 요청을 한다고요? 협회 회장.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지금 감시하려고 그랬는데 협회 회장이 임명하니까 협회 사둔, 사둔의 팔촌 이런 사람들 다 임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감시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럴 적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에 뭘 얻도록 돼 있어요?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누가 임명해요? 회장이. 회장이. 그래서 요쪽하고 좀 구별하셔야 돼. 자, 그러면 1번 했고 2번.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 중 공인인계사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는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이거 아시죠? 요 네 가지 중에서 시,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고 결정한 게 있다 그러면 시도의사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따라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4, 7, 11이요. 그 다음에 4번.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고, 벌써 틀렸죠? 국토부 1차관이요. 위원은 일정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임명 요청해요? 국장이 임명하거나 요청한다. 뒤에는 맞는데, 국장이 위원장 된다는 게 틀렸죠? 위원장 누가 돼요? 국토부 1차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은요? 호선. 그 위원 임명은요? 협회 회장이 임명 요청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를 열 때는 무슨 과반수요? 회의를 열 때는 개의할 때는 제적 과반수 의결할 때는요? 출석 과반수 이렇게. 자 16번이요. 16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결격사에 해당되는 자는 모두 몇 명인가 그랬습니다. 기억번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됐어요. 집행 종료라고 하면 그때부터 3년. 더 결격자인데 3년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지. 그러면 결격자죠. 그래서 기억번 옆에다가 결격자 동그라미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꼭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표시 안 해두면 문제를 다시 읽게 돼요. 분명히. 이렇게 결격사유하고 금쟁이 이런 것들은 꼭 옆 끝에다가 표시를 해놓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돼. 니은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다.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 3년 동안 결격자겠죠? 근데 이 사람 3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 뭐예요? 결격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하셔야 되고. 디귿번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았다. 벌금 나오면 앞을 꼭 보셔서 삼관왕인가 보셔야 되거든. 근데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니까 이건 중개사법 위반이 아니어서 이 사람은 무조건 결격자가 아니다. 무조건 아닌 거죠, 이건요. 1번.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정지 받으면 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죠. 그럼 자격정지 받은 기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으니까 결격자 동그라미 이렇게 하셔야 되고. 마지막에요. 업무정지를 받고 폐업을 했어요. 근데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버렸네. 폐업을 했습니다만은 받은 영업정지기간이 끝났으니 이 사람은 결격사에서 벗어났죠? 결격자 아닙니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뭘 물어봤죠? 결격자를 물어봤으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했는데 잘못됐죠?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쉬었다가 나머지 하겠습니다.